안녕하세요. 보양남 무풍입니다. 오늘은 저 멀리 전남에 전남 목포 유달산에 휴가 왔습니다. 휴가 와가지고 유달산 정상입니다. 여기가 정상이라 가지고 여기서 잠깐 휴식하면서 지금 한장 한나 커트를 하고 있습니다. 쭉 돌아가면서 한번 뭐 보겠습니다. 야, 이 웅장한 바위 한번 봐보십시오. 이게 맨날 저는 난초만 보다가 여기에 내가 유달산을 한번 오고 싶어 했던 곳인데 20살 때 유달산에 친구가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때 유달산 꿈을 꾸다가 지금 거의 한 20몇 년입니까? 43년 만에 그 꿈을 이뤘습니다. 이루고 여기에 와가지고 오늘 여기 보니까 감회가 새롭고 또 그리고 요쪽에 보면은 사방에 바다가 나는 목포에 오면은 바깥에 이렇게 큰 이런 섬이 없는 줄 알고 망망대에 바다만 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. 아래 보면은 케이블카가 지금 막 저쪽에 쭉 다니는 거 보이죠? 조금 이따가 내려가서 케이블카도 한번 타보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목포에서 일정을 마칠까 합니다. 마칠까 하고 야 멋있습니다.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유달산 요 아래 한번 봐보세요. 완전히 낭떠러지. 저 아래 거의 한 100m 이상 낭떠러지. 낭떠러지고 저 안에 저 바깥에 다리 교량이 멋있죠. 쫙 운행이 들어가지고 있습니까? 그렇게 되는데 완전 예술입니다. 예술이고 다시 한번 더 저 유달산 정상을 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온실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맑은 고기 마시고 있으면 이러니까 참 멋있습니다. 웅장합니다. 명산입니다. 명산. 내려가서 후딱 내려가서 있습니까? 또 케이블카 타봐야죠. 아무쪼록 더운 여름날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는 토요일까지 그 여행을 합니다. 그때 좋은 곳에서 한편 아니었습니까 찍어 올리겠습니다. 아무쪼록 잘 계십시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